네, 안녕하세요. 인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디오 리뷰 누구죠? 수요일에 최강자 캔디스 씨입니다. 캔디스 씨 비디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동물원이 필요한 사실 시설이냐? 동물원은 누굴 위한 시설이냐? 동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오늘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동물원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고요. 자 얘기할 거예요. 또 괜찮지만 뭐 뭐야 안 돼.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보겠습니다. 필요한지 아닌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뭔가 서두를 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립니다. 다시 한번 조금 들어볼게요. 얘기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동물원이 동물과 사람들에게 양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남극, 북극과 달리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원래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동물들이 사우버스 일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자연은 사우버스 일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잠깐 살 곳을 잃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생득들은 만 이런 표현 뭐 괜찮은데 여기는 저살 곳을 잃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것도 괜찮지만 도상국들에는 개발도상국들에는 아니면 그색등들은 살 곳이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 곳이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살 곳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살 곳이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개발 때문에, 그렇죠? 개발 때문에 하고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우버스 일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자연은 동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싸우기 최고의 것이지만 현재 자연이 동물들의 생존에 위험, 상해, 심지어 조금은 저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오늘은 잠깐. 동물원의 생존에 위험, 상해, 뭐야, 심지어 갑자기. 조금은 저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동물원의 잠깐만요, 인근에 여기요. 위험, 상해, 심지어 조금은 저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동물원에 두는 게 사람이 동물 보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마레이시아에는 쉬운 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수 있는 사나운 동물들도 있어요. 네. 뱀, 악어, 멧돼지, 심지어 호랑이. 그렇죠. 요즘 네. 운전자가 도로에서 호랑이를 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요? 호랑이를 쳐요? 호랑이랑 운전자는 결국 무사이지만 자연의 부족함이 이미 동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표현은 정말 예술입니다.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캔디 씨는 그걸 또 알고, 아주 표현이 적절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행이다. 면접 위기에 처하고 있는 동물 중 하나예요. 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해 있는 동물 중 하나예요. 그렇죠? 동물원이 아니라면 면접 위기 동물들을 자연에서 방치하는 게 동물들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면접 위기의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보호해서 면종을 막을 수도 있고 개체수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좋은 것이라는 걸 증명해요. 네. 사람들이 동물을 해치지 않더라도 동물들은 먹기가 부족해 조금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환경의 부족은 동물들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동물을 절약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것보다 동물을 동물 안에서 보호하고 돌보는 게더 잔인할까요? 이 표현은 정말 예술입니다.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것보다, 근데 표현 좋았어요. 근데 환경에서가 아니라 환경에가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보다, 그죠? 플레이스죠. 방치는 뭐 거기서 하는 액션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 두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맞습니다. 여기는 환경에 방치하는 것보다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돌보는 게더 안전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설득이 막 되네요. 동물원은 동물과 사람을 보호하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더 알려주기 좋은 것이에요. 동물에 대해, 동물원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식습관, 행동 규칙 그리고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요. 성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동물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의 인식을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이에요. 자연의 부족으로 인해 동물과 사람들은 더 많은 희생해야 할 거예요. 동물, 사람, 자연 마치 순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환경 보호를 해야 해요. 특히 동물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동물원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 동물을 좋아하는 동물은 사람들이 필요하군요. 동물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함께 지지하고 공감한다면 동물원은 동물들이 더잘 사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동물원은, 그 동물을 보호함으로써, 그죠? 지구를 보호하는 거죠.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결국에는 인간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네,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헤드스 씨의 이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네네네. 아주 잘했고요. 막판에는 뭐 거의 설명,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고쳐드릴 부분은 특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약간 서두 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부분만 쭉 빼고는 나머지는 뭐,
표현들이 너무 다양하고 전문적인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정말 동물원에 대한 제 편견이 약간 깨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화이팅!